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의 배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형 항공사들이 독점했던 노선들이 저비용 항공사들에게도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길 여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운수권 배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중 항공 운수권 배분을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도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늘었는데요. 이번 한중 운수권 배분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3월 항공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 운수권을 기존보다 주 70회 늘리고 또 독점 노선제를 폐지해서 한 노선에 같은 항공사가 복수 취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국 사이의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게 베이징과 상하이 노선인데, 이거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네, 이번에 인천 베이징 간 새로 증대된 운수권 14회가 기존 양대 대형 항공사에 더해서 신규로 제주 항공과 티웨이 등두 개의 LCC에 배분이 됐습니다. 인천 상하이 간주 7회 노선은 이스타에게 돌아갔습니다. 인천 상하이 그리고 인천 베이징 노선은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는 대표적인 알짜 노선으로 꼽힙니다. 그동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운수권 배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비용 항공사가 대거 중국 노선에 진출하면서 앞으로 중국 하늘길이 더 넓어지고 가격도 더 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20%에서 30% 항공권이 낮아질 전망인데요. 업계판도로 봐도 최근 일본과 동남아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약진이 중국으로까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